7월 7일 목요일에 일본 도쿄만에서 흐르는 운하에 작은 물고기 떼가 있었습니다. 운하에서 물고기 떼가 보이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우려가 됩니다. 최근 일본 시조가현의 하마마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다 물고기 숭어의 떼 죽음이 있었습니다. 이번 시조가현 하마마츠의 숭어의 떼 죽음이 불안한 이유는 두 달 전인 5월에도 도쿄와 오사카 근처에서 숭어의 떼 죽음이 동시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5 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일본의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스즈시에서 지난달 6월 19일에 진도 6 약, 규모 5.2,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 진도 5 강, 규모 5.0의 강진들이 포함해서 10여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이 강진들로 인해서 상점 진열대의 물건들이 쏟아지고 수도관은 파손되어 물이 끊겼습니다. 사찰내 묘비들이 나뒹구는가 하면은 신사의 기둥문은 부러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부터 일본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진에 대한 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과거에 비해 350배나 증가하였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. 이 지역은 2007년 규모 6.9의 지진으로 사상자 300여 명, 주택 2400여 채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나가노와 기후현 이 경계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달 전에도 이 나가노와 기후현의 이 경계에서 하루에 약 2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. 작년 9월에도 나가노와 기후현의 이 경계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에 기억나시겠지만 10월 초에 도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습니다.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군발 지진이 함께 발생 중이므로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. 며칠 전에 일본 3대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인 KDDI의 통신사에 이 대규모 통신 장애가 발생해서 휴대전화 통화나 이 데이터 통신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하루 넘게 이어지면서 최대 3,900여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전해드렸었죠. 이 지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요. 지진과 연관성 말씀드리면서요. 근데 3일 전인 이 7월 7일에도 작년에 일본 1위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통신 장애로 작년에도 이 도코모에서 29시간 동안 1,290만 명이 피해를 줬었는데 그 NTT 도코모에서 3일 전인 7월 10일에 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지금 옆 나라 중국의 산샤댐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 하에서 한국, 중국, 일본 모두 지금은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립과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